자, 9번입니다. 수영가의 부하 설비. 얘도 뭐, 단골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단골 같은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변압기 1하고 변압기 2에 대해서 과학관에서 걸리는 최대 부하는 몇 킬로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평부 최수설. 그죠? 평부 최수설 쓰고, 뭐, 아, 최부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아, 최대 수용 전력이죠. 여기도, 오히려 합성은 원래는 최대, 여기도 최대,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최대 수용 전력. 전력이고, 여기가 뭐야? 설비 용량이죠. 얘가 합성 최대. 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평부 최소니까 얘가 수용률이죠. 여기가 이제 부등률 되겠죠. 부등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하율. 평균인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요걸 주어진 상태에서 요 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요걸 주어진 상태에 요 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가 놓고 푸시면 돼요. 문제 푸실 때 갖다가 놓고 푸실 건데 다 최대 수용이니까 요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산이 같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건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우리 올라갈 때는 뭡니까? 곱하기예요. 내려올 때는 나누기예요. 아시겠죠? 뭐를? 수용률을. 뭐를? 부등률을. 그럼 처음에 설비 용량 나와 있는데, 일단 A군부터 한번 보실게요. A군. A군의 설비 용량 얼마 되어 있습니까? A군. 아, 60 나와 있겠죠. 그 B군은 40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용률이 얘가 얼마냐면요. 0.5고요. 얘가 얼마예요? 0.6이에요. 그럼 얘 곱해서, 곱해서 얘는 뭐가 됩니까? 30이 된다는 거예요. 얘 곱해서 64, 24가 될 거예요. 그럼 같으니까 일로 넘어갈게요. 그럼 30하고 24 됐죠? 그죠? 부등률 얼마입니까? 1.2죠? 얘도 1.2예요. 그쵸? 그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얘는 30 나누기 1.2가 됩니다. 얘는 24 나누기 1.2가 돼요. 30 나누기 1.2 쓰시고요. 얘는, 합성이니까 2개 더할 거죠? 1.2하고 24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되나요? 6, 5 되고요. 6이니까 2 되니까, 여기 25될 거고요. 여기 얼마입니까? 얘가 20 되겠네요. 그래서 총 이제 4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뭡니까? 고압관에서 걸리는 최대 부하는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면 우리 45킬로와트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합성 최대 수용 전력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과정은 있는데 여러분이 계산 과정을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으시다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해 보시면 좀 쉽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분한테, 아, 요렇게 하면 좀 계산이 혼동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풀다 보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평부 최수설, 평부 최부 합! 그죠? 요것만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하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 한번 가지고 풀 건데요. 자, 종합 부하율은 뭡니까? 라고 했으니까 요런 가지고 풀게 될 거예요. 잡아낸 게 아까 그러니까 25랑 요 계산한 게 25랑 20이에요. 그쵸?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부하율을 구하랬으니까 평균 부하율을 가지고 그죠?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평균 부하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에 대한 평균을 봐야 되니까 이놈의 부하와 이놈의 부하가 얼마인지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최대 수용 전력이니까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요거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 평균 부하를 구하라면 전체 얼마입니까? 25 더하기 20 분의 그쵸? 그럼 이놈에 대한 부하율이 어떻게 돼요? 얘 부하율이 얼마입니까? 여기 부하율이 일단은 0.6 돼 있고요. 얘 얼마입니까? 얘가 부하율이 0.4 돼 있어요. 그럼 얘는 평균 잡아낼 때 어떻게 해야 돼? 25 곱하기. 얘가 25 곱하기 얼마입니까? 0.6이고요. 얘는 얼마야? 20 곱하기 얼마입니까?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면 곱해줘야죠. 0.4. 올라갈 때 어떻게 해라? 곱해라. 그죠? 내려올 때는 뭐? 내려올 때는 나눠라. 올라갈 때는 곱해라. 그죠?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셔갖고 계산하시면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종합 부하율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요놈에서 찾아내서 할 거니까 요거 한번 궁금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제가 쫙 표현을 했는데, 아, 저는 이게 그래도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굉장히 이걸 공부할 때. 아, 이건 너무 헷갈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암기하고 어떻게 쉽게 문제를 접근하고 숫자를 혼동되지 않게 할수 있을까. 막, 말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걸 한번 바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좀 수월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었던 문제입니다.